게으른 스프. 안녕하세요, 스튜님들. 게으른 스프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22년이 후루룩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잠깐 쉬고 있던 사이에 22년도 연초에 올렸던 블랙저널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버전도 빨리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서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2023년 블랙저널 컬렉션들 제가 어떻게 세팅했는지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업무 관련 스케줄러 어떤 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들까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블랙저널 노트를 어떤 걸 선택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2년에 블랙저널용으로 사용을 했었던 노트는 로이텀의 블랙저널 버전 2 요 노트였었는데요. 아쉬움 없이 잘 썼어서 올해도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전국적으로 거의 다 품절이어서 결국 구매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체품을 찾아보다가 결정한 게 이 인생상점의 버전 7 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왜 인생상점 노트를 블랙저널 할 때 선택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로이텀보다 가격도 착하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종이가 더 두껍습니다. 웬만한 펜들은 뒷면에 비치지 않아서 훨씬 깔끔하게 저널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새로운 블랙저널에 어떤 컬렉션들을 세팅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스티커를 쓰지 않고 오로지 펜으로만 블랙저널을 적는 스타일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장은 2023년을 회색빛 마커펜으로 적어줬고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같이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이걸 주우신 분이 계시다면 D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키 컬렉션이에요. 조금 밋밋해 보일까봐 이렇게 패턴이 있는 메모지 위에 적어봤어요. 키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록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나만의 말머리 기호인데, 저는 할 일과 같은 이런 태스크 관련 기호들은 네모 칸에 체크 표시하는 게 훨씬 익숙해서 올해는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덱스 페이지인데요. 인생상점 블랙저널 노트도 페이지마다 넘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컬렉션을 추가를 할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퓨처로그 컬렉션이에요. 작년에는 달력이 왼쪽, 그리고 일정들을 오른쪽에 적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적는 칸이 좀 모자라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달력을 위에 두고 일정 적는 공간을 아래로 길게 둬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계획되어 있는 약속들, 기념일들을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적어줬어요. 그리고 넘겨보면 다음은 만다라트 페이지입니다. 이 만다라트를 그려보면서 2023년을 제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장 가운데 칸에는 궁극적으로 제가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새해 목표를 적는 자리인데, 저는 2023년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을 잘 맞추고 싶어서, 제발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주변 칸에는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을 뒷받침해주는 세부 목표들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그 세부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8방에 나눠서 적어주면 이렇게 만다라트가 완성이 됩니다. 한 구역이 남았는데 이거는 2023년을 보내면서 마저 채울 예정이에요. 아래의 빈 공간에는 분기별로 리뷰를 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줬어요. 세 달에 한 번씩 돌아보면서 만다라트를 작성했던 초심 대비 내가 잘한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메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독서 관련 컬렉션을 마련을 해놨어요. 읽고 싶은 책이 생기면 여기에 적어놓고 완독하면 체크를 해줄 예정인데요. 2023년에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제발 읽어보자, 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컬렉션 칸을 최소 12칸 이상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튜브 관련된 컬렉션인데요. 이제 매달 유튜브에 대해서 어떤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할 건지 기록을 하고요. 지표들이 성장을 얼만큼 하는지 트래킹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발 유튜브의 여유가 좀 더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되게 다양한 취미 활동 하고 계실 텐데 그 취미에 맞는 컬렉션을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그 활동에 대한 성장 지표를 기록을 이렇게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겨보면 이제는 월 단위로 세팅하는 컬렉션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가장 첫 페이지는 먼슬리 로그가 나옵니다. 작년에 먼슬리 로그와 트래커 컬렉션을 워낙 잘 썼어서 월 컬렉션의 가장 첫 번째 장으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한 줄 일기는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뒷장에서 보여드릴게요. 먼슬리 로그에는 그달에 있는 일정들, 약속들을 적어주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했었던 이유가 다 채워놓고 나면 나중에 이 페이지를 다시 볼 때 아, 내가 이달은 누구누구와 함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냈구나가 한눈에 들어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헤비 트래커와 무드 트래커는 뭐 정말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컬렉션인데 특히 이 헤비 트래커 칸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하면은 좋은 일들을 적어주고 그 일을 실천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영역인데요. 저는 이 헤비 트래커에 적는 목표들을 절대로 거창하게 잡지 않아요. 실천하기 쉬운데 그만큼 사소하다 보니까 내가 간과했던 그런 좋은 습관들을 여기에 적는 편입니다. 삶이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이 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무드 트래커는 그날그날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프로 트래킹을 해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가끔 특별한 날에는 왜 기분이 좋았었는지, 왜 우울했었는지 뭐 이런 이유도 같이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은 작년에는 제가 만들지 않았던 위클리 컬렉션이 나옵니다. 이 컬렉션은 블랙저널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영수님의 컬렉션을 참고해서 구성을 했어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왜 올해는 위클리를 만들었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작년에는 매일매일 한 줄 일기를 썼는데 제가 적고 싶은 양에 비해 칸이 모자라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소감을 적는 칸을 좀 더 늘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이제 6개월 휴직한 다음에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하고 나서 회사에 쏟는 시간과 나 자신한테 쏟는 시간의 밸런스를 정말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잤고 회사 일은 몇 시간을 했고 나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작년에 업무용 스케줄러로 아날로그 키퍼의 스페이스 다이어리를 되게 잘 썼는데요. 올해는 이거를 블랙저널 컬렉션에도 녹여서 기록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클리를 넣게 된 마지막 이유는 가계부 컬렉션을 따로 그리는 게 매달 너무너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위클리 컬렉션에 지출 내역을 같이 기록을 해보기로 했어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을 여유는 없기 때문에 매일 내가 얼마를 썼는지만 적는데요. 내가 굳이 안 써도 됐었던 낭비라고 생각되는 소비는 이렇게 따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매달 말에 통계를 낼 건데 후회되는 씀씀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오늘 저의 목표예요. 전체적인 페이지 구성은 왼쪽에 달력을 그려주고요. 그 아래 공간에는 이번 주에 해야 하는 투두리스트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은 공간에는 제가 뭐 그 주에 인상 깊게 본 문구나 뭐 주일에 이제 설교 말씀 등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각 날짜 밑에는 그날의 투두리스트나 뭐 특별한 일정 등을 적고요. 지출 액수도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한 줄 일기의 대체 그날의 이제 일기 소감은 이 아래쪽 영역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 세팅을 지나고 나면 월별 컬렉션의 마지막 주제는 먼슬리 리뷰로 꾸며봤어요. 다른 분들 블랙저널 쓰시는 걸 보니까 이 먼슬리 리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달에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뭐 기억에 남는 일들 등등등을 적으면서 한 달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 항목들은 각자 원하시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매일 기록을 했었던 그 지출 중에서 불필요한 지출 통계를 매달 말에 여기 적으면서 반성을 할 거고 이달에 칼퇴는 며칠 했었는지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재밌을 것 같아요. 게으른 스푼. 제가 쓰고 있는 업무용 스케줄러도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올해 아르디움에서 나오는 위클리 플래너 스몰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쓰던 다이어리들보다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휴대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종이 두께도 적당해서 비침도 적고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이제 펼쳐보면은 저는 이렇게 한 주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완료된 태스크는 체크를 해주고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은 다음 주로 넘겨서 다시 적어줘요. 물론 뒤쪽에도 프리노트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리노트 공간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영어 수업 내용을 복습할 겸 이쪽에다가 정리하고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밴드에 이제 가지고 다니는 펜을 이렇게 꽂아서 다니면 되기 때문에 뭐 펜 꽂이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알찬 구성이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다이어리를 사면은 뒤쪽에 이렇게 포켓을 줘요. 붙일 수 있는 포켓을 주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처럼 뭐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스티커 같은 거 넣어서 다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게으른 스푼. 마지막은 펜 소개입니다. 제가 필기용으로 잘 쓰는 펜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파이로트의 주스업 03, 그리고 스테들러의 피그먼트 라이너 0.05, 그리고 유니스타일 핏의 0.28mm. 먼저 파이로트의 주스업 03은 그립감이나 필기감 모두 우수해요. 작은 글씨를 많이 써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다만 단점은 형광펜과의 궁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 잘 말린 후에도 형광펜을 그으면 번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광펜과 같이 써야 하는 경우에는 이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를 씁니다. 0.05 굵기를 제일 선호하고요. 이 펜은 앞선 주스업보다는 조금 두껍지만 그래도 필기감이 부드럽고요. 형광펜을 거의 뭐 바로 그어도 번지지 않아서 깔끔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좀 타이틀같이 두꺼운 글씨를 써야 할 때는 같은 제품으로 1.2 이 두께를 자주 씁니다. 요거는 이제 유니스타일 핏 제품인데요. 제가 업무 스케줄러 쓸 때는 최소 3색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다색 볼펜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스타일 핏은 보통 홀더를 따로 구매를 하고 내가 원하는 색상의 심을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마이스터 5색 홀더를 구매를 해서 사용 중입니다. 이 홀더가 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아무래도 다색 홀더이다 보니까 글씨를 쓸 때 약간의 유격감이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이놈의 클립이 이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필기하다가 건드려도 약간 잘 풀려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거는 좀 불편해요. 제가 추천하는 형광펜은 엘라스토머의 탄력 형광펜인데요. 이게 색깔도 정말 다양하고 예쁘면서 신기하게 눈물 자국이 다른 형광펜에 비해서 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다이어리에 쓸 수 있어서 강추합니다. 엘라스토머보다는 눈물 자국이 좀 두드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일드 라이너의 형광펜도 잘 쓰고 있어요. 앞에서 블렛 저널에 달력을 그릴 때 활용한 형광펜도 이 마일드 라이너 제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 쓰지는 않지만 흰색 젤펜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유명한 제품이죠. 사쿠라의 젤리 롤펜인데 이렇게 까만색 마커펜 위에 이 젤리 롤펜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한번 따라서 써봤습니다. 잉크가 쨍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특별하게 타이틀을 쓰고 싶을 때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게으른 스푼.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전처럼 그렇게까지 늦어지지는 않게 제가 노력을 할게요. 늘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스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